된 상태이고요. 좀 더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2대 이상이 레이싱을 하거나 그렇죠. 공동 위험 행위가 있었다면 2대 이상이었잖아요. 도로교통법 46조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그 법률 위반 3조로 처벌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그런 규정이 없지만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과속이 1위였는데요. 과속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속력이 올라갈수록 운전자의 시야각은 점점 좁아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주위 사물을 제대로 보기가 힘들고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면서 대형 사고로 연결되는 겁니다. 고속도로는 과속도로가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순간 두 번째 위험천만 2차 사고. 이것도 위험해요. 1차 사고로 위급한 상황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2차 사고.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무려 4배가량 높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2차 사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경부고속도로 환관 IC를 가기 전 500m 지점, 갑자기 전방에 차가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피할 새도 없이 쾅 부딪히고 마는데요. 뒤늦게 경적을 울려보지만 다른 차까지 추돌하고 맙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아니, 저 차는 왜 거꾸로 왔죠? 사고를 당했던 피해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 차가 이제 버스에 가려서 잘 안 보였던 거죠. 들어오는 게. 아, 버스 때문에. 사고 나는 걸 보자마자, 아, 이거는 무조건 부딪히겠구나. 네. 거리상. 브레이크를 밟아 봤는데, 느낌이 하여튼 저 차는 무조건 받는다. 아, 그렇죠.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은 들었죠. 전방에 어렴풋이 보이는 흰 차. 1차 사고를 당한 후에도 비상등은 켜있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비상 상황을 알리는 삼각대도 없이 갓길에 운전자가 서 있는데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저거는. 사람을 피해 2차선으로 이동하려는 찰나 버스가 지나갑니다. 세상에. 말 그대로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네요. 비가 타고 났을 때가 한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옆쪽 부분. 다 고치셨는데. 처참하게 부서진 차량.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행이죠. 첫차 일단 커브길은 확실히 조심합니다. 저 멀리까지 보려고 그러고 제 앞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앞차를 먼저 그 흐름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사고가 혹시나도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일단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그렇게 정말 예상치 못했던 사고의 순간 2차 사고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일단 사고가 되게 되면은 차량이 이동이 될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이동이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갓길로 이동을 해주신 게 제일 근데 사람들이 CCBB 따진다고 그냥 세워놔요. 네. 그게 비상등이나 안전 삼각대 같은 거를 설치하고 도로공사나 또는 견인차 올 때까지 구조 요청을 기다리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고속도로 사고 순간 세 번째 낙하물 사고. 아, 이것도 도로 파손과 사고의 주범 바로 과적 차량이나 화물차의 난폭 운전 때문에 벌어지는 사고인데요. 곧바로 다른 차량까지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뒤를 따르다 아찔한 사고를 겪은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날벼락이잖아요. 저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순간적으로 이제 느꼈죠. 떨어지는 걸 이제 봤으니까 불이 팍 튀고 이제 화물차 뒤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실려 있으니까. 어둠 속을 달리는 차. 그런데 갑자기 도로 위로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어머 어머 이게 뭐예요? 한밤중 운전자를 위협하는 물건의 정체는 바로 두꺼운 철제물. 앞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철제물이 와르르 쏟아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밑에서 이렇게 쇠가 이렇게 한 이만큼씩 되니까요. 치고 지나가면서 밑에가 이제 다 속도가 또 워낙 이쪽 타이어도 또 다 찢어지고 휠도 막 다 막 파손을 좀 입었고요. 갑작스러운 철제물 공격에 차는 심하게 파손됐는데요.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저 쓰고 막 이렇게 되면서 뒤에 이제 따르던 차들도 막 사고 막 심하게 났죠. 막 이제 불을 막 끌면서 쇠를 막 끌다 보니까요. 그 뒤로 이제 막 제 듣기로 한 8중 추돌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대형 사고네요. 도로에 방치된 낙하물도 때론 피하려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가 뒤늦게 낙하물을 피해보지만 균형을 잃으면서 그만 큰 사고를 당하고 마는데요. 고속이라 그래요. 맞아요.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니까. 이런 경우 누가 낙하물을 떨어뜨렸는지 인과관계가 확실히 증명되지 않느나 피해 운전자가 보상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유 어떡해. 앞차와의 안전거리만 확보하면 어떤 부분이 떨어지는 걸 보고 내가 차선을 바꾸거나 또는 속도를 줄이거나 브레이크를 잡아서 피할 수가 있거나 또는 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앞차를 바짝 따라가다 보면 뭐가 뚝 떨어지면 피하지 못하고 그냥 그 충격되겠죠. 따라서 안전거리 확보, 전방주시 철저, 그리고